지금 아마 3학년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나 퍼블리싱 개념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퍼블리싱이 뭐다? 예, 알고 있으면 손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까봐. 맞죠? 네, 3학년은 절대 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자, 퍼블리싱이라는 게 뭔지 1, 2학년 애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이제 보니까 TV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OST. 그 어느 날 그 OST는 일단은 제작사 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맨 앞에 이지 뉴라고 나오는 그 회사가 뉴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그리고 뮤직 뉴라는 유통사가 있어서 그 유통사에서 저희한테 리드를 줍니다. 리드가 뭐냐면 주문서 같은 이런 방식으로 노래를 써달라. 그런 식으로 리드를 주면 그 기간 내에 작가한테 노래를 받아서 거기서 노래의 컨택을 제작사 이사님과 저와 같이 공유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피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창작까지 같이 소유를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퍼블리싱에서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음원을, 데모를 받아서 그 리드에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희는 직접 제작사가 미팅을 한 다음에 이 노래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 노래가 뭐가 아쉬웠는지를 작가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 아까 보내드렸던 노래 반짝이는 워터멜론 같은 경우는 그 제작사에서 컨택 가능한 아티스트가 있냐고 해서 아이콘 쪽을 보려고 해서 아이콘을 컨택을 한 거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재밌게 좀 쉽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얘기해 주세요. 국내 시장도 있지만 해외 시장. 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되는 나라랑 저작권이 집계가 안 되는 나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작권이 나오지 않고 바이아웃이라고 해갖고 저작권까지 다 넘기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단가가 국내 편곡비보다 낮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은 조금 저희 회사는 다가가지 않고 있고요. 근데 다들 대부분 분들이 대만을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만은 저작권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저작권이 나오긴 하는데 미비하고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선진국보다 후진국들이 조금 더 저작권이 조금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저작권 50%를 저작권에서 갖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따르면 이번에 내년 25년에 나올 드라마는 이미 촬영이 다 끝나고 있어요. 끝나는 드라마인데 네. 하이브 쪽에서 일단은 지금 OST가 군대를 다 제대하기 전에는 방영하지 말아라 해서 아직 못하고 계시고 거기서 OST 가창을 부른 친구는 가입을 했던 친구가 네. 가창을 불렀어요. 아 예. 예. 왜냐면 BTS 드라마인데 다른 아이돌을 부르면 안 되고 아, 뭐 이런 지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디신 친구가 그 가입을 하게 돼서 그 친구는 운이 좋게 이제 타이틀을 부르는 거죠. 아 그럼 지금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수인 친구가 가입을 했는데 그래도 안 알려진 가수가 네, 맞습니다. 좀 더 메이저급이 그렇죠.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일단은 제작사는 무조건 빨리 달라고 하고요. 네. 근데 기한은 미리 주는데 네. 대형 기사 같은 경우는 원래 관리를 했던 작가들이 노래가 안 나오면 외부로 뿌리 저희한테 리드를 줍니다. 네. 저희는 기간이 일주일뿐이 없습니다. 일주일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곡을 줄여서 보내주는 시스템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색깔이 틀리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희 작가님들한테 리드를 따로 주진 않아요. 네. 이유는 리드가 들어오면 주긴 합니다. 네. 근데 차라리 내가 퍼블리싱을 하다 보니 좋은 노래가 있으면 오히려 제작사한테 딜을 해요. 아, 이 네. 노래가 어떠냐. 네. 그런 식으로 저희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네 이거 귀 잘 잡아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역제안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제안을 하시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곡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회사에서 어떠한 테마로 가진 곡을 받아서 1, 2주 동안의 리드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지금 그것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게 여러분들이 평생 쓰셨던 곡을 대표님한테 보내주시면 이해되세요? 보내주시면 그 곡을 가지고 계신 그 곡을 다 모니터링 해보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곡들이 괜찮으면 그 곡을 가지고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A&R가 역제안을 하셔서 그거를 발매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다시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티스트분이 말을 안 해요. 아, 대답을 하고 기회를 오는데 네. 다시요 했더니 말을 안 해요. 네. 왜요? 한 번 더 다시요 했더니 아, 다시 한다면 안 달라지는데 아,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녹음 현장이 되게 불편하고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완성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하다가 이제 거기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대표님도 어떻게 말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녹음실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온 곡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네. 그 가수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아. 누구예요? 누군지 절대 얘기 안 해주시네, 그죠? 네. 신인 작가님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제 데뷔라는 입봉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입봉을 하게 됐을 때 위에 선배 작가들이 좀 누를 때들도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인 작가님들을 되게 리스펙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배워주거든요. 네. 그게 기존에 있는 선배님들이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완벽하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인 친구들한테 계속 그 영감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음악을 들었던 익숙한 음악 말고 본인들이 안 들었던 음악을 좀 들으세요. 그러면 그걸 계속 일부러 싫은 데다 세뇌를 시키다 보면은 새로운 음악 색깔이 나오실 거예요. 자체를. 그러니까 만약에 보컬이시면 여자분이면 여자분을 듣다가 남자분을 들으면 약간 중성적인 보컬로 바뀌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제가 주변에서 이제 가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발라드를 부르는데 왜 R&B가 안 되냐 이런 말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보컬 트레이너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데 발라드가 R&B로 바뀔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니까 좋은 노래도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모를 받을 때 저희 회사 스타일이 다 양해를 먼저 선배한테 구할 거고 네. 이 노래가 저희 주변적인 판단에서 되게 괜찮다라고 했을 때 프로 작곡가랑 같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네.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네. 그 퍼블리싱에서 많아지다 보면서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A&R 팀들이 노래 듣는 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네. 그 퀄리티 때문에 네. 그게 그 퀄리티라는 게 이제 믹스 퀄리티, 데모 믹스 퀄리티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건 있는데 믹스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일단 듣지라. 네. 거기서 일단 필터링이 되고요. 네. 그 위에까지 가지 않아요. 네.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뛰지 않는 퍼블리셔가 그 퍼블리셔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네. 그 노래를 계속 듣고 계속 장사하고 있는 거죠. 네.
찍는 거죠. 네네. 근데 보통 ICT 같은 경우는 그 400만 장, 500만 장 정도 팔고요. 네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4, 5억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플레디슨 같은 경우도 세븐틴이라는 개범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개범주, 예. 네, 네. 네. 프리즈 필터라는 팀들이 있는데, 개범주 씨는 지금 그림 보고 있는데. 아, 그림? 네. 제트클을 그렸죠. 아, 이재용도 아닌데. 아, 제트클 삼성도 아닌데. 세븐틴이 일단은 앨범을 700만 장 파니까. 예, 네. 전 세계로. 네, 네, 그렇죠. 일단 네, 7억. 7억. 네. 개범주님이 4곡 정도 들어가면 지금 대형 엔터테인먼트랑 중형 엔터테인먼트, 소형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닮은 갈수록 이제 더 힘들어질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노래도 어느새 잘 못 들리진 않고. 아, 그렇죠. 회사에서. 네. 그래서 특히 영어를 가면서 노래를 썼는데 아는 형이야 노래 줘. 아, 아는 오빠야 노래 좀 좀 해주지 마세요. 네. 돈을 노래에 10원도 안 쓰고 100원도 안 쓰는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매니지먼트 못하는 거예요. 네. 절대. 아예 그냥 주고 싶으면 그냥 무료로 주시고 도와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받을 거면 확실하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어사인 컴퍼니 퍼블리싱 김민수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